자, 36번입니다. 자, 36번. 어디 있지? In short, 요약하면 children used. 자, 아이들은 사용했습니다. self-talk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자, self-talk라는 것이 이렇게 따옴표가 쳐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아이들은 self-talk라는 것을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라고 요약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까? 봅시다. change their habit. 자,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self-talk를 이용하더라. 두 번째,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self-talk를 하더라. 다음 세 번째, 그들의 행동을 단속하다. 행동 규제를 위해서 self-talk를 하더라. 다음 네 번째, 그들의 자긍심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self-talk를 하더라. 아, 다섯 번째, 그들의 말하는 기술이, 그들의 화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self-talk를 하더라. 자, self-talk라는 것이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는 것인가를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위로 올라가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자,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in one experiment. 첫 번째 실험에서, 한 실험에서 아이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하라고? 그들이 could have, 그들이 가질 수 있다고. 뭐를? 하나의 marshmallow treat 과자를 그들이 먹을 수 있다고. 그들이 그것을 즉시 먹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지금 당장 먹을 거면 하나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two treats, 두 개의 treats를 만약 그들이 기다린다면 두 개의 treats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를 줄 거고 좀 이따 먹는다고 하면은 내가 두 개를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뭐와 관련돼 있을까? 습관을 개선한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행동을 규제한다, 자존감을 형성한다, 화수를 높인다, 행동을 규제한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잠깐 내가 참는 어떤 그런 거? 이거 조금 얘기가 되네. 더 많은 일을 한다? 습관 개선한다? 지금 느낌이 이쪽으로 살짝 오는데 일단 계속 가봅니다. Most of the children, 대부분의 아이들은 who range in age from 4 to 8이니까 4살에서 8살까지 연령층의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다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만 the strategy they used, 자,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다 기다리기로 했네. 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가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방법이 어떻게 달랐을까? 자, 4살짜리 아이들은 종종 선택했습니다. To look at the marshmallow를 쳐다보기로 선택을 했어. 기다리는 동안. 어떤 전략이지? 전략인데 that was not terribly effective. 전혀 terribly, 끔찍하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야. 자, 반대로 6살짜리와 8살짜리와 8살짜리들, 얘네들은 use the language, 언어를 사용했어. 뭐 하기 위해서? overcome,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뭐를? 유혹을. 자, 뭐 하지만? in different ways, 방법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긴 하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언어, 그게 아까 셀프토크 같은 건데, 그 셀프토크를 이용하는 것이 결국 뭘 하는 것일까? 6살짜리 아이들은 spoke and sang to themselves, 스스로에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했습니다. 혼자서 reminding themselves,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would get more treats, 더 많은 과자를 얻을 거라고. 그들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자, 근데 8살짜리들은 측면에 초점을 맞췄어. 뭐의 측면? The marshmallows unrelated to taste, 맛과 관련이 없이 그 모양과 같은, 맛과 관련이 없는 모양과 같은 어떤 측면들에 초점을 맞췄어. 자, 그것이 도움이 됐어. 기다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아이들은 셀프 토크를 뭘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까? 그럼 이때 셀프 토크는 6살짜리 아이들이 했던 것들, 그 다음에 8살짜리 아이들이 했던 것들인데, 6살짜리 아이들은 뭘 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8살짜리 아이들은 뭘 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럼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결국 습관 개선,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화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잠깐만 해석을 다시 한번 가고,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이들의 셀프 토크를 한 것은 자기들이 당장 먹고 싶은 그런 어떤 행동을, 마음을 어떤 좀 억누르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